문행무입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받아놓은 날짜는 빨리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그 말씀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한 해의 전시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전시까지는 정말 까마득히 먼 시간이 남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전시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번잡하고 여전히 허둥대고 있습니다. 매번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림도 새로 준비해야 하고 액자도 그렇고 팜플렛이며 포스터며 매년 할 일이 아주 산더미 같습니다. 매번 두 달 정도는 그렇게 경험 없이 준비를 해야 어느 정도 맞춰지나 봅니다. 원래는 연말쯤 추운 겨울에 하던 전시를 어쩌다 보니 이번에는 여름 끝자락쯤에 열게 됐습니다. 겨울에 여는 전시는 너무 추울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전시는 너무 덥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의 전시에 비해서 규모도 2배 이상 커지고 날짜도 하루 늘어나서 5일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커뮤니티랑 인스타에도 공지를 올리겠지만 날짜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작년까지는 과천시민회관에 있는 갤러리 2개 중에서 작은 데에서만 전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2개 전시장을 모두 사용해서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서 너무 먼 곳이 아니라면 퇴근을 하시고 오셔도 관람 가능합니다. 예전보다 전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작품 수도 많아져서 볼거리가 많은 전시로 꾸밀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전시장에 찾아와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수년 동안 꽤 많은 풍경화를 그렸지만 아주 유명한 관광지나 잘 알려진 곳을 그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리스 산토리니 섬이나 프랑스 안시 풍경 그리고 그린 게이블즈, 우리나라의 향원정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어딘지 잘 모르겠는 흔하디 흔한 풍경을 주로 그렸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유명 관광지를 그리는 걸 피하는 건 아닌데 지난 그림들을 돌아보니 대략 그런 특징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를 싫어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알려지면 관심이 또 끊어지곤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격이 그늘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유명한 곳이라서 평생 그릴 일이 없을 것 같은 풍경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베네치아 풍경입니다.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라 한 번은 그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름다운 도시가 서서히 침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도 습지에 인공적으로 간척을 해서 세운 도시라서 지반이 약해서 침하가 진행되는 문제도 있지만 홍수나 공해물질 그리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물에 잠기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나 영상 등을 통해서 보면 물에 잠겨서 이미 1층 부분을 쓸 수 없는 곳도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제방을 쌓는 계획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세기 이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도시가 허무하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선가 얼핏 들은 이야기지만 요즘은 아파트도 통째로 들어올릴 수 있는 기술도 있다고 하던데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건 좀 보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풍경화를 그리다 보면 꼭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물에 비치는 건 아니라도 물에 비친 사물을 그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물에 비친 사물을 그리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 규칙만 이해하면 다른 것에 비해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선 사물과 물에 비친 사물을 확실하게 대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사물이 정확하게 사물을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에 비친 사물도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물결의 강도에 따라서 형상이 흔들려 보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반사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반사를 만들어준 다음에 물결의 표현은 횡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면 됩니다. 횡으로 움직임을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는 정도에 따라서 물결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물결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어서 반사된 사물이 아주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바다처럼 거칠게 물이 움직이는 경우는 횡으로 움직이는 토치가 아주 커서 반사된 형상이 완전히 흐트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물결에 반사된 사물은 실제 사물보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대체로 원래의 사물이 가진 색을 반영하지만 거기에 물의 색을 조금 가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물의 경우는 실제 사물보다 아주 미세하게 청록색이 더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